자, 오늘 세 번째 출전하는 인도네시아 팀입니다. 동남아시아 최강 팀이죠. 푸스피타 티티사리조입니다. 키가 조금 커 보이는 선수가 푸스피타, 그리고 조금 작은 선수가 티티사리 선수입니다. 오전 테크니컬 루틴에서는 27점대로 5위를 했었죠. 네, 이 선수가 아시아 게임에서 97년도에 뚜엣 1위를 한 선수들입니다. 네. 변형된 크레인 자세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연기한 홍콩보다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싱크로나이즈션 좀 잘 되고 있죠. 에서 스핀 내려가기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프릿으로 연결이 됐군요. 워크아웃 자세라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이유는 물 속에서도 언더워터 스피커가 들어가서 선수들의 음악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양손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으로 이어지고 있군요. 네, 패턴을 만들어서 연결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릿 자세에서 워크아웃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음악이 바뀌죠? 네. 퍼스트의 피아노 곡에서 이제 뮤지컬 음악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선수들이 시기에서 느린 음악을 했다가 그 다음에 빠른 음악으로 연결시켜서 네. 난이도가 조금 높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의 스트레치가 좀 부족하군요. 네. 네, 음악과 일치성이 좋았습니다. 네, 4분간의 연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의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인구가 약 60명 된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네. 조금 더 적다고 그래요? 네, 한 25명에서 30명의 선수가 지금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카자흐스탄의 그 심판이죠? 네. 코치도 겸하고 있는데요. 템첸고 코치가 오늘 심판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그 코치가 한동안 가서 많이 지도를 했다고 그래요. 인도네시아 팀 말이죠. 인도네시아에 가서 일본 코치가 지도해서 많은 향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남아시아 경기 대회에서는 항상 1등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네. 지금 피겨는 정확지 않았으나 음악과 일치성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오른쪽에 그 웡만팅 선수, 프리스피타 선수,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였습니다. 네, 1990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한 11년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네, 지금 패턴 변화를 보이면서 선수 파트너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프릿 자세. 네. 스프릿 자세에서 스핀을 하고 있군요. 기술 점수, 테크니컬 메리트. 네, 벤니 자세. 다리선은 아주 거의 비슷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네. 8.0, 8.1. 네, 이 손의 각도 같은 것도 다 맞춰야 되는데요. 네, 각도가 네. 좀 안 맞았죠? 네, 오른쪽에 푸스피터 선수, 왼쪽에 티티사리 선수입니다. 티티사리 선수는 18살, 아직도 좀 애띤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라고 합니다. 네. 이제 곧 점수가 나오겠습니다. 중국 팀에서 이제 각국 나라 선수들의 경기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중국이 오전 경기에서 저희들한테 뒤졌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점수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가슴을 좀 활짝 펴고 네. 기다리는 동안의 표정도 상당히 그 인상적인 것인데. 네. 이 서양 선수들에 비해서 그런 것이 점점 떨어지는군요. 네, 아무래도 동양권이라 표현력이 서양 선수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8.1. 자, 왼쪽이 테크니컬 메리트 8.0에서 8.5까지 그리고 아티스틱 임프레션은 역시 8.0에서 8.7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종합 80.583 현재 2위에 올라섰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이어서 2위.